예, 그러면 궁금하신 게 많으실 테니까요. 바로 질의응답 그 객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크게 손을 드시면은 예, 제일 먼저 손 가운데 드셨습니다. 예, 교수님 아주 저기 아주 재밌게 강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까 교수님 그 차트에 제프리 힌튼 이야기 하시면서 두 단계까지 계층에서 세네 단계 정도. 예. 아, 아까 두 단계라고 네. 얘기하셨는데 네. 세네 단계까지 계층이 학습을 할 수 있다. 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머신러닝하고 딥러닝하고 차이가 계층에서의 층수에서의 차이만이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신지? 뭐 가장 큰 차이는 사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계층적인 구조가 의외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처음에 인공신경망을 만들었었을 때는 이 계층적인 구조를 우리가 막연하게 한 10층, 15층 정도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우리 인간의 시각뇌가 한 15층에서 20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습을 시켜보니까 기존 오리지널, 과거 80년도 방법으로는 3층 이상이 학습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대부분 이 기계학습의 핵심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고양이를 하나 보여줍니다. 그렇죠? 자, 그럼 기계는 그게 뭔지 모르죠, 처음에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랜덤으로 답을 냅니다. 틀린 답이겠죠. 다시 말해서 고양이를 보여줬는데 글쎄요, 그냥 이양고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틀린 거죠. 이 순간에 정답이 꼭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슈퍼바이즈 학습이라고 부르는데요. 다시 말해서 고양이를 보여주면서 고양이 하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 학습의 원리는 고양이, 정답인 고양이 빼기 스스로 찾아낸 오답, 이양고의 유클리디언 디스턴스, 이거의 오차를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 그 차이값을 다시 인공신경망 시냅스에 집어넣어서 강화를 시켜줍니다. 강화를 해주거나 약하게 해주거나 해서 또 한 번 이터레이션을 돌립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하면 고양이 빼기 고양이는 0이 될 때까지 학습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거는 좋은데 1960년도에 발견된 사실이 뭐냐면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아주 복잡한 사실, 특히 비선형적인 사실을 학습하려면 층수가 높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층수가 높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정답을 줄 수 있는 것은 맨 마지막 층에만 정보를 줄 수가 있겠죠, 우리가. 상상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쭉 앉아계시는데 지금 뭐 한 줄이 한 층이라면 지금 몇 층 되나요? 한 10줄 정도니까 10층 된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렇죠? 자, 제가 여기서 고양이를 한 마리 처음에 첫 줄에 계신 분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뒤로 계속 답이 넘어갑니다. 본인들이 상상하는 게. 그리고 맨 마지막 줄 10층에서 이양고라고 대답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제가 아니요, 고양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그건 뭐냐면 고양이 빼기 이양고 그 오차를 10층에 계신 분만 들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오차를 10층에 계신 분은 9층에 계신 분한테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귀 속으로. 9층에 계신 분은 또 그 얘기를 8층으로 보내야 되고 8층은 7층으로 보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거꾸로 오차가 전달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역전파 학습 방법이라고 부릅니다. 백프로파게이션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보니까 층수가 3층 정도 이상으로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우리 어렸을 때 많이 해봤잖아요. 귀 속에 속삭이면 한 3명까지는 제대로 전달이 되는데 10명 있으면 이상한 말이 돼버려요. 그런 식으로 오차가 왜곡이 돼서 전달이 됩니다. 역전파에서 너무 많은 계층이 있으면 왜곡된 게 전파된다는 거예요. 그 학습이 안 됩니다. 힌튼 교수님이 찾아내신 방법은 뭐냐면 정말 너무나 단순한 거예요. 10층, 100층으로 해놓고 한꺼번에 100층을 학습시키는 게 아니고 2층끼리만 1층, 2층, 그 다음에 2층, 3층, 3층, 4층 둘만 뽑아서 내가 얘기해 주는 거 아무거나 완벽하게 전달하도록 학습을 미리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명이 서로 귀에다 속삭이 한다면 진짜 정보를 학습시키기 전에 한 사람이 들은 정보만 완벽하게 다음 사람한테 전달하는 거를 미리 예습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예습을 해놓으니까 100층으로 해더라도 오차가 제대로 전달이 된다라는 거예요. 해서 알파고 같은 경우에는 48층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올 초에 소개한 딥러닝은 152층입니다. 그런데도 학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물어볼 수 있겠죠. 아니 인간 뇌는 15층, 20층인데 100층, 200층에서 좋을 게 뭐가 있을까? 좋은 게 있죠. 그건 뭐냐면 수학적으로 층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가 조금 더 추상적인 정보를 학습할 수가 있습니다. 제너럴리제이션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층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가 더 거시적인 관계에 대해서 인과관계를 학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뭐 강연에서도 자주 보여주는 예제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책상 위에 개미가 한 마리 있다면 그건 제가 개미가 싫어서 밑으로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우연히도 이 개미가 천재적인 개미라고 하더라도 자신한테 왜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진정한 인과관계는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개미가 가진 그 계층은 한 2층, 3층 정도 됩니다. 개미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발바닥이 딱딱하다가 갑자기 좀 달라졌다. 왜 그럴까? 하지만 진정한 이유, 세상에는 뭐 문명이라는 게 있고 호모 사피엔스가 나라를 건설해서 이런 홀이 있고 카오스라는 강연을 하고 김대식이 있고 개미를 싫어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게 하늘에서 떨어진 얘기가 아니고 이게 다 진짜 있었던 인과관계들이죠. 문제는 우리가 그걸 설명해도 개미는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는 15층 되는 아주 층수를 통해서 거시적인 인과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데 개미는 이해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게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인과관계를 진화라는 우연의 결과로 만들어진 인간 뇌에 존재하는 15층으로 우리가 다 이해를 할 수 있을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정말 대단한 우연입니다.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우주에는 우리 인간의 뇌로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정말 0.00001%일지도 모르죠. 단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게 뭔지도 알고 모르는 게 뭔지도 알지만 이걸 두 개를 다 합쳐봤자 0.00001%고 우주에 존재하는 99.9999%는 우리는 모른다라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거겠죠. 그런데 딥러닝 기계, 특히 강한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 계층 구조가 100만 층이라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얘는 두개골이라는 한계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론적으로 강한 인공지능은 우리 인간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우주의 법칙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관련의 많은 책 중에서 가장 유명한 책의 제목이 Final Invention, 마지막 발명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범용적 인공지능이 인간이 만들어낼, 호모 사피엔스가 만들어낼 마지막 도구라는 거예요. 왜냐? 나머지 발명은 다 기계가 할 거기 때문에 아이디얼한 거는 이게 어떻게 보면 과학자로서 상당히 우울한 미래입니다. 과학자도 필요 없어지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데이터, IoT를 통해서 모든 데이터를 얻은 거의 막 그냥 여의도 섬 크기만한 인공지능 서버팜이 세상에서 들어오는 모든 정보를 분석해서 학습을 한 다음에 우리 인간도 찾아내지 못한 자연의 법칙을 찾아낼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문제는 그 자연의 법칙을 우리 인간한테 설명하더라도 우리가 이해를 못할 거라는 겁니다. 결국은 개미가 이 상황을 이해 못하는 것 같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예, 답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예, 또 질문 있으신 분 예, 맨 앞에서 제일 먼저 드셨습니다. 네, 강의 아주 인상 깊게 잘 들었습니다. 그 특이점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가 칠면조가 되지 않게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네. 말씀도 참 충격적으로 잘 들었고요. 네. 저는 근데 굉장히 단순하고 게으르고 미래를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특이점 이후에 인공지능이 발달하게 되고 뭐 그러면서 한동안은 인간이 직업을 얻게 되기 힘들어지면서 기계와 경쟁해야 되는 시기도 있겠지만 그 기간이 더 지나고 나면은 이제 인간이 필요한 생필품, 음식, 그리고 콘텐츠, 즐겨야 될 콘텐츠 이런 거 그거를 생산해야 되는 단가가 지나치게 낮아지게 되면은 사람이 일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모든 생필품이 다 만들어지는 시기도 오게 될 거고 그러면 그 시대에 살면은 사람이 노동을 하지 않아도 뭐 예를 들어서 세계 정부가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무상 매급하고 사람이 즐길 거리가 너무나 많아지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오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 이런 생각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아니 그게 우리가 다 원하는 미래죠. 그게 이제 유토피아 미래인데 이제 그 선생님하고 다르게 저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미래를 보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된다면 가장 좋겠지만 제가 곰곰이 이게 아무래도 제가 역사를 좀 좋아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 인류의 역사를 바라다 보면 좋은 것을 갖다 준다고 다 좋은 데 쓴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인간이 이상한 짓을 하더라. 그게 무슨 얘기냐면 말씀하신 대로 기계가 의식주를 다 해결해주고 우리가 육체적인 노동에서 사실 산업혁명은 대단한 거죠. 우리가 호모사피엔스의 역사를 쭉 보자면 아주 객관적으로 보자면 50만 년 전에는 브런치였지만 우리가 문명을 만들고 나서도 사실 불과 300년 전까지 우리가 300년 전에 태어났다면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확률적으로 우리는 분명히 남의 집에 머슴으로 태어났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그 다음날 아침 1시까지 죽도록 돌을 들고 짊어지고 다니고 밭을 갈다가 한 30살 되면 다 죽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수십만 년 살았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직업이라는 개념이 없었죠. 직업이라는 것은 내가 나의 운명을 나의 선호도와 능력과 이런 것을 포함해서 선택한다라는 건데 300년 전에는 직업이 아니고 그냥 운명인 거죠. 우연의 결과로 태어나서 왕으로 태어나면 제일 좋은 거고 근데 그건 한 사회에 한 명뿐이 없었던 거고 나머지는 그다지 좋은 운명이 아니라는 거죠. 기계가 등장하고 기계가 육체적인 노동을 대신해줌으로써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가 육체적인 노동에서 해방이 된 겁니다. 이거는 엄청난 일이죠. 우리가 TV에서 가끔 그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연예인들이 섬에 갇혀가지고 스스로 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보시면 이분들이 하루 종일 하는 일이 뭐냐 보면 그 날을 살아남는 겁니다. 사실은 그날 먹을 거, 그날 저녁에 잘 곳, 다시 말해서 우리 인류 역사의 수백만 년 동안은 우리는 미래가 없었습니다. 왜냐? 그날을 살아남는 것이 최고의 목표였기 때문에 여유라는 게 없었던 거죠. 시간적 여유가 없다 보니까 지적인 여유도 없었던 거고 매전 이게 말투스의 덫이라고 같은 다람쥐 바퀴 안에서 돌았던 거죠. 기계가 드디어 우리를 해방시키고 나서 우리가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시간적인 여유를 교육에 투자해서 여기서 교육에 투자한 나라는 잘 된 거고 투자하지 못한 나라는 덜 잘 된 건데 우리는 지금 지적인 노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지적인 노동도 지금 보면 제가 몇 주 전인가 그런 걸 한번 해봤어요. 제가 사실 하루 종일 무슨 일을 하고 있나 하고 종이를 갖다 놓고 쭉 적어봤습니다. 했더니 제가 학교에 있는 뭐 평균 10시간이라고 봅시다. 이 10시간에서 한 20% 정도만 정말 제 전문성하고 연결되어 있는 연관 있는 일을 하더라고요. 나머지 80%는 제가 잡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 전문성하고 상관이 없는 근데 지적인 노동입니다. 꼭 사람이 해야 되는 기계가 인간의 전문적인 일을 해서 사람을 실업자로 만들라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이미 하고 있는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7, 80% 되는 지적인 잡일을 해준다면 우리는 또 한 번 어마어마한 시간의 추가 여유를 얻어서 인류가 또 한 번 업그레이드 될 수는 있겠죠. 단 질문이 1차 산업혁명 때는 육체적인 노동에선 해방이 됐지만 우리는 지적인 노동을 해야 됩니다. 여전히 인류가 지적인 노동에서조차 해방이 된다면 사실 할 게 별로 없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도 몸 아니면 머리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여기가 유토피아 또는 디스토피아로 나눠지는 건데 정말 인류가 막 예술 작품을 만들고 소설책을 쓰고 아테네 아고라 같이 다들 하얀 수건 둘러쓰고 앉아가지고 우주의 비밀을 토론하고 있을까? 저는 아닐 것 같아요. 사실은 약간 이런 예제가 이미 있기 때문에 미국 중부에 가면 네브라스카나 노스다코타에 가면은 미국 원주민들이 사는 도시들이 몇 개 있죠. 여기는 주정부에서 한 1950년도부터 이분들을 다 먹여 살려 줍니다. 뭐 원래 미국이 그분들 땅이었었으니까 죄책감에 레저바트라 그러죠. 이분들은 의식주가 해결이 돼 있고 교육도 무료고 의료도 무료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분은 아무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도시에 지금 어마어마한 문명과 철학이 발달될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알코올 중독이 가장 높은 도시, 가장 비만증, 가장 마약, 범죄가 많은 도시들입니다. 비슷하게 아랍연맹들, UAE, 제가 몇 년 전에 카타에 갔더니 여기 계시는 분들도 다 나라에서 먹여 살려주는 거잖아요. 본인 국민들은. 그럼 지금 뭐 아랍연맹에서 엄청난 아랍 르네상스가 생길까? 절대로 아니고 젊은 사람들은 할 일이 없으니까 테러단에 가입을 하는 거죠. 신기하게도 우리 인간이
의식주의 걱정이 없고 나의 이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면 파괴적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로마 시대 때도 이분들이 유럽의 수천만 명의 노예가 의식주를 해결해 준다고 해서 뭐 그리스를 뛰어넘는 문명을 만든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목욕탕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디오클레티안의 목욕탕 아니면 하루 16시간 사람이 사람을 살인하는 장면을 라이프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콜로세움을 만들었고 미래 인간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런 말씀을 자꾸만 하는 건 유토피아로 가면 너무 좋겠지만 디스토피아로 갈 확률이 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를 하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안전벨트를 하는 이유가 뭐 사고가 나라고 안전벨트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사고가 날 위험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전벨트를 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집에 도착했을 때 그 누구도 야, 나 오늘 하루에 4시간 동안이나 안전벨트 했는데 사고 하나 안 나더라 하고 화내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다행인 거죠.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강한 인공지능의 위험, 범용적 약한 인공지능의 위험,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생산성의 재분배에 대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결과가 유토피아면 그건 다행인 거예요. 그냥 우리는 많은 생각을 했었던 거고 생각하는 건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무작정 인류를 믿고 아무 준비를 안 하는 것보다 우선은 호모 사피엔스를 안 믿고 많은 준비를 했다가 놀랍게도 인류가 유토피아로 가는 걸 경험하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질문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지금 사실 시간이 다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한 분 정도 더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네. 그래서 애타게 폰을 드신 분이 앞에 네. 계셔서 마지막 네. 질문으로 네. 그러면은 예. 네, 마지막 질문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의 정말 잘 들었는데요. 저도 역시 과학 전공자였는데 과학마저 인공지능이 침범할 수 있다는 얘기 듣고 좀 무서웠습니다. 그러다가 생각을 한 게 저는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것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은 철학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과연 가치라는 것을 이해할지 주관적으로 어떤 가치들에 상충할 때 그것을 선택하고 그런 철학적인 생각을 할지가 궁금했거든요. 혹시 인공지능도 철학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자기만의 가치를 갖고 선택을 하고 그렇게 될 수도 있을까요? 뭐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인공지능이 이것만은 절대로 못한다. 이제 그게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첫 번째 그 전략이죠. 칠면조가 될 수 있는. 근데 우리가 이걸 크게 생각하면 거시적으로 이런 시나리오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호모사피엔스의 역사를 보면 기술이 발달되고 기계가 등장하기 전에 우리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우리 자신이 만들었었어야 됩니다. 인류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매니팩처러였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만들어낸. 우리를 위해서 물건을 만들어주는 기계가 등장하고 나서 20세기, 21세기에 우리는 오퍼레이터가 됐습니다. 물건을 만들어주는 기계를 작동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등장해서 오퍼레이션까지 해준다면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선택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공지능 시대에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스킬은 큐레이션이라는 겁니다. 그 호모사피엔스의 진화가 매니팩처러에서 오퍼레이터에서 큐레이터로 된다라는 겁니다. 기계가 모든 것을 다 만들어주고 우리에게 옵션을 주지만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좋겠다. 그리고 선택에는 가치가 꼭 필요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계가 가치를 배우지 못한다라는 보장은 없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가치는 객관적인 가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적인 가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위주로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큐레이션으로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사람이고 서로 사람들끼리 봐주기 때문에 기계가 더 객관적인 선택을 할 수 있지만 결국 인간은 인간적인 선택을 선호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by definition으로 인간적인 선택은 인간뿐이 못한다라는 거죠. 결국 큐레이션 시대에 우리가 오퍼레이션을 하려고 한다. 경쟁력이 없어요, 사실은. 매니팩처링은 이미 경쟁력이 없는 거고 그렇다면 우리는 큐레이션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아마 미래의
교육에서 우리가 가장 집중을 해야 될 것이 아닐까 싶네요. 지금 우리는 오퍼레이터들을 교육시키고 있는데 미래에는 가치, 선택, 내 인생에서 내가 무엇을 원할까? 왜냐하면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선택까지는 다른 사람이 해줄 수는 없겠죠. 예, 이번 질문을 마지막으로 오늘 지금 시간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벌써 두 시간이 훌쩍 지났는데요. 이렇게 빨리, 적어도 강연 같은 걸 많이 가는 사람인데 이렇게 빨리 두 시간이 간 경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뭐 렉처테인먼트 같은 느낌인데 오늘 교수님 어떠셨어요? 청중들은 굉장히 즐겁게 들으신 것 같은데요. 교수님 네, 아니 뭐 저도 매우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재밌었고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지금. 당연히. 아니, 당연히 상당히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어쨌든 제가 오늘 강연만은 칠면조로 끝내지 않고 긍정적인 슬라이드로 끝냈다라는 것을 좀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수고했던 김대식 교수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뭐 마지막에 말씀하셨지만 마지막 슬라이드가 결코 비관적인 슬라이드가 아니라고 강조를 다시 한번 하셨습니다. 뭐 조금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까 뭐 네안데르탈인과 뭐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호모사피엔스와의 만남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실 요새는 네안데르탈인의 멸종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죠. 왜냐하면 최근 5년 전에 밝혀진 연구 결과 우리 몸 안에도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에요. 마주침이 굉장히 폭력적이었을 거라고 과거에 상상을 했는데 그렇지 않고 어떻든 공존을 했고 그 결과 자손까지 남겼다는 것이 지금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상태였습니다. 어떤 새로운 존재와의 만남이 항상 그렇게 뭐 한쪽을 멸하고 없애버리는 쪽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가 이제 진화 경험상 알 수 있었는데요. 부디 아까 말씀하신 어떤 강한 인공지능의 등장이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자비로운 선택을 하기를 또 바라야 되는 것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쓰이는 일은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겠죠. 그런 교훈을 얻었던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마지막 10강으로 내가 긴 여정을 마쳤습니다. 마지막은 우리 이제 미래의 얘기로 우리가 만들어낸 새로운 어떤 뇌라고 할 수 있는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로 마쳤는데요. 이번에 오늘도 굉장히 꽉 찼는데 뭐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긴 시리즈 두 달이 넘게 걸친 이 긴 시리즈를 거의 대부분 오신 분들이 많다 그래요. 뭐 8번 이상 뭐 참여하시는 분들이 뭐 100분이 훨씬 넘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정도로 열의가 있는 그 청중들이 많다는 사실에 저도 크게 감동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강연은 많이 이어지니까요. 계속해서 과학에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또 다른 주제에서도 만나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본다면은 대다수 분들이 이제 성인분들이신데 과학계에서 많이들 그 생각하고 있던 어떤 큰 과학 대중화의 역할을 이 강연회가 한 것이 아닌가 저는 또 생각을 하고요. 다음 강에서 또 만나뵙기를 고대하겠습니다. 이상 10강에 걸친 내가 강연 시리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윤신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